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이승영 차장입니다. 부천시 송내동에 오늘 오픈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 보러 왔는데요. 여기 내부 28평을 쓰고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이렇게 쓰고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아직 정식 오픈 전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에서는 분양가랑 이제 입주금이 정확하게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정남향 쪽을 찍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집이 굉장히 밝은데 화면상으로는 이렇게 역광이다 보니까 조금 어두워 보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주변 입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 보자면은 부천역까지 도보 10분, 이마트도 같이 있어서 도보 10분, 그 다음에 부천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이 도보 5분 이내로 굉장히 가까운 입지가 좋은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한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같이 전실에서부터 꼼꼼하게 이 집에 대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전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실 같은 경우에는 오른편에 신발장이 굉장히 키 큰 장으로 3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발 많으신 분들도 충분하게 보관 가능하실 것 같고요. 반대쪽에는 일괄소등 스위치가 마련이 되어 있고 바닥과 벽면이 전부 포세린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세린 타일은 그대로 내 집 안에 들어와서 거실과 주방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통일감을 주고 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주고 있고요. 3연동 슬라이딩 도어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공용 공간인 거실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거실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이 집은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는 인테리어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아요. 커튼박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커튼 시공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나 라인 조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정남향 건물이고요. 앞에 전혀 막힌 게 없기 때문에 채광이나 아니면은 뭐 환기 이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실 법한 그런 집입니다. 바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세린 타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는 6인용 소파가 설치되어 있는데 양옆에 공간이 다 남기 때문에 안마의자 같은 거 추가로 설치하시는 분들도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TV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안쪽으로 홈이 파져 있는데 TV에서 가장 두꺼운 부분 안쪽에 놓으시면 벽면과 굉장히 밀착되게 이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리도 4.2m나 되기 때문에 뭐 80인치 TV 이런 거 쓰셔도 뭐 전혀 눈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은 거실과 이어진 주방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1자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동선이 가장 간편한 구조인 것 같아요. 제 뒤쪽으로 보이는 냉장고 3종 세트 다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지금 화면상에는 안 보이시겠지만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개수대는 대면형 주방이기 때문에 설거지 같은 거 하시면서 자녀분들이 노는 거 보셔도 좋을 것 같고 TV 같은 거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제 뒤쪽으로는 인덕션과 그 다음에 수납장 다 빼곡하게 들어가 있고 특히 이런 끝에 같은 경우에는 수납하기 불편하실까봐 안쪽까지 깊이 넣을 수 있는 수납장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라인 조명을 통해서 어두운 부분 없이 굉장히 이쁘게 해놨고요. 또한 거울을 여기 설치를 해놓음으로 인해서 주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안방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는 12자가 넘는 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집들 같은 경우에는 라인 조명이 뭐 거실 쪽에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방들마다 다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도 이쁜 것 같아요. 바닥은 강마루 시공으로 바뀌었고요. 여기는 모든 방은 강마루 시공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공간에는 온전히 침대만 놓으셔도 되고 끝에 쪽에 화장대만 간단히 놓으셔도 되는 게 옆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있거든요. 네, 옆쪽에 위치한 드레스룸 공간인데요. 크기가 작지가 않습니다. 현재는 시스템 장으로 세워져 있어서 많이 수납이 안 될 것 같은데 요거를 벽박이 장으로 교체를 하신다면은 부부분들의 한계절용 옷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크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부부 욕실인데요. 안쪽에 이렇게 샤워 부스가 들어갈 만큼 꽤 사이즈가 넉넉한 것 같습니다. 조적식으로 된 선반이 있기 때문에 샴푸 같은 거 올려놓기 좋고요. 이런 식으로 닫아놓고 바닥도 단차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튀는 거 최대한 방지가 돼서 건식과 습식 구분이 편해 보입니다. 여기 변기 뒤에는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다 넣어놨고요. 거울, 그 다음에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들어와 있고 옆쪽에는 카운터식으로 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다 화장대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위쪽도 다 수납 공간입니다. 두 번째 방으로 와볼게요. 네, 두 번째 방으로 와봤는데요. 두 번째 방도 한 10자 정도 나오는 중간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자녀 방으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침대와 책상, 그 다음에 옷장까지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의 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 방으로 와봤습니다. 마지막 방도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고 라인 조명도 똑같이 들어가요. 이 방은 이제 붙박이 장이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옷장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이쪽에다가 붙박이 장 같은 거 짜놓으시면 굉장히 넓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베란다 공간에 수전을 따로 빼놨기 때문에 속옷 같은 거 예벌빨래 희망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세제는 밑에 쪽에 보관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워시타워가 기본 옵션으로 시공되어 있으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로 가볼게요. 네, 메인 욕실답게 굉장히 넓어진 모습이고요. 벽 쪽에 조적식으로 된 선반 그대로 들어가 있고, 샤워 파티션이 쳐져 있기 때문에 이제 물 튀는 거 최대한 방지가 되어 있습니다. 카운터식으로 된 세면대가 이쁘게 들어가 있고, 밑에 쪽에 수납 공간 다 채워주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부천시 송내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지하 주차장까지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내부 모든 가전들이 다 풀옵션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벌 빨래도 가능한 세탁실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포인트인데요.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요 구조 말고 다른 구조 보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분양가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세히 안내 도와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현장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